했죠. 감성하고 오성이 있었는데 오성 부분을 했었죠. 오성의 핵심이 판단하는 기능이었죠. 판단하는 기능인데 그래서 이 판단표를 작성하면은 판단표를 작성해 보면 오성의 우리가 알아야 할 오성의 중요한 개념 감성에도 개념이 있었죠. 두 가지 개념이 공간하고 시간이라고 하는 직관형식이 이 감성에 있는 두 개념이고 오성에 있는 주요 개념을 여기서 범주라고 부르죠. 따로 이걸 알아내려고 판단 오성이 판단 기능이니까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것을 표로 작성했었죠. 그죠? 판단표를 작성했었고 그 판단표를 바탕으로 해서 범주표를 만들어냈죠. 그죠? 그 범주표를 기억에 대해서 살려보겠습니다. 지금 네. 이게 양 그 다음에 질 그 다음에 관계 양상이죠. 양에는 범주가 단일성, 다수성, 전체성이 있었죠. 그 다음에 질에는 이게 실제, 그 다음에 부정, 그 다음에 무한, 혹은 예, 한계. 관계는 예를 들어서 이게 실체와 속성, 두 번째가 인과 상호작용입니다. 양상에는 뭐죠? 가능성, 불가능성이죠. 가능성, 그 다음에 여기는 현존성, 비현존성, 그 다음에 필연성, 우연성 이렇게 이제 범주가 나왔죠. 이 범주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 범주의 특성이 이 범주의 특성이 있을 텐데 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 개념들이 있어요. 개념 중에 경험 개념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순수 여기 이걸 순수 개념이라고 부르죠. 순수 개념을 범주라고 부르는데 비순수한 경험 개념 예를 들어서 이것은 레몬이다. 그러니까 레몬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보면 알겠지만 이 개념의 특성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선험적으로 레몬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많은 레몬의 일반화죠. 그러니까 개별자들을 일반화한 것이죠. 일반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도 오성 안에 있는 것이긴 한데 특징이 뭐냐면 이 개별적인 게 어디서 오냐면은 여기서 오죠. 감성에서. 그죠? 감성의 영역이에요. 직관의 영역이죠. 근데 직관에 있는 개별자들을 일반화시켜서 레몬이라는 개념을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추상화시킨 거라 이 사이에 단절이 극히 드물어요. 여기서 이 직관, 이 감성의 영역하고 여기 오성의 영역이 이 단절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추상화시킨 거니까. 그래서 이 경험 개념은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 범주인데 이 순수 개념이 왜 문제냐면 이것들은 우리가 직관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있음은 직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음도 직관할 수가 없고 그렇죠.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예를 들어서 인과 필연성을 우린 직관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이 범주는 그래서 순수 개념이고 순수 개념은 감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연역이 발생하는 거죠. 연역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연역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 경험 개념은 예를 들어서 내가 레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개별 대상과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내가 레몬이라고 말할 때 이거 저기 있는 대상을 지칭해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죠. 내가 레몬을 말하는 순간 이 꽃감을 말한 건 아니니까 이건 연역을 할 이유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레몬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내가 저것을 경험할 수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나는 개별 직관을 가지고 레몬을 만들어냈으니까. 그러니까 이 레몬이라고 하는 일반 개념이 저 직관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 그것을 연역이라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 범주는 직관될 수 없었죠. 직관될 수 없어서 이 감성하고 그 관계가 거의 아예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 인과라는 개념이 저기에 있는 직관들과 과연 관계를 갖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 범주에 있는 이 그 순수한 이 개념들이 저 감성의 영역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인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인과가 저 감성과 관계를 맺어서 그것이 객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연역이에요. 이게 연역이고, 이 칸트가 이 연역론을 우리가 지금 초판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판에서는 이걸 완전히 다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다시 쓸 정도로 칸트가 되게 공을 들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공을 들였고 굉장히 고생해서 썼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죠.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도 고생시키고 참고로 우리가 이 범주를 두 부분으로 나눴었는데 요 부분과 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죠? 이 부분은 수학적인 범주라고 그랬죠. 이 부분은 역학적인 범주라고 했죠. 네. 역학적인 것은 이 관계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역학적인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설명할 텐데요. 수학적인 건 같은 종류의 동종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를 셀 때 있죠. 종소리를 수를 셀 때 땡땡땡 하고 셀 때 있잖아요. 이것이 소리가 같은 종류에서 계속 새겠죠. 그죠? 그죠? 땡땡 하다가 삑빡삑빡 이러면 새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같은 종류만 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종적인 것을 수학적이라고 부르고 인과관계는 예를 들어서 인과관계는 예를 들어서 이 사물과 관계 전혀 없는 다른 사물과의 관계를 엮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종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역학적인 범주들이라고 부르고 수학적인 범주라고 부르고 이건 순수이성 비판 가는 도중에 계속해서 이제 변주돼서 나옵니다.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까지 했고 여기까지 했죠. 대충 이해 가십니까? 연역이란 문제가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선험적 근거. 경험될 수 없는 개념이니까 이게 범주죠. 지금 선험적으로 산출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대상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은 모순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죠. 대상은 직관의 영역이니까 모순되고 불가능한 일이죠. 이런 개념은 대응하는 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내용도 가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경험과 상관하지 않는 선험적 개념은 개념의 논리적 형식일 뿐이고 어떤 내용을 생각하도록 하는 개념은 아니겠다. 선험적인 순수 개념은 경험적인 것을 포함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경험에 대한 선험적 조건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념의 객관적 실제성,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개념의 객관적 실제성은 이런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그 바로 앞 문장을 다시 보면 선험적인 순수 개념은 범주로 바꿀 수 있겠죠. 이 범주는 경험적인 것은 없죠. 그렇지만 가능한 경험에 대한 선험적 조건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의 객관적 실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을 풀면 개념의 객관적 실제성이 있어요. 이 범주, 개념의 아까 어디 있었죠? 이 객관적인 실제성이죠. 이 범주는 직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우리로 하여금 직관을 통솔해서 이게 범주가 형식이죠. 이 형식이 이 직관을 통솔해서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저번에 외운 게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수많은 직관들이 막 가득하단 말이에요. 직관들이 막 가득할 때 이것을 이렇게 틀을 지어주는 개념이 없으면 뭐라 그랬죠? 이걸? 개념이 없는 직관은 뭐였죠? 맹목적. 맹목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직관만 있으면 개념이 없고 직관만 있으면 맹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경험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개념인데 이게 개념인데 이 개념하고 다른 또 일반 개념이 따로 있죠. 그죠? 근데 요건 타고나는 것이죠. 이건 타고나는 겁니다. 그죠? 이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타고나는 거고 이게 바로 가르치는 영역이죠. 그리고 개념이 표상들을 수많은 표상들을 질서지우는 것이죠. 개념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철학이죠. 이게 수많은 그러니까 둘레즈는 개념의 창안이라고 그랬는데 개념의 창안이라 할 때는 이 범주가 아니고 이 개념의 창안이죠. 이 개념의 창안. 그리고 철학은 요 개념이 아니고 요 개념이 아니고 이 개념을 충실히 하는 것이죠. 그 내포를 끝까지 추구하는 것이죠. 철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칸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것이죠. 인식이 무엇인가? 인식이 무엇인가? 인식이라는 개념을 추구에 들어간 것이죠. 그 필연성의 끝까지. 그러니까 이 책 한 권이 나온 것이죠. 이렇게 순수이성비판이. 그러니까 이게 철학이죠. 개념의 그 내포들을 그 필연적인 내포들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거.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범주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물 자체라든지 이런 개념이라든지 그죠? 자유라는 개념이라든지 칸트가 말하는 이런 수많은 개념들이 탄생하게 되는 건 이 기존의 개념들이 이 개념 자체에 그 내포를 추구해 들어간 것이죠. 이게 끊임없이 그 필연성을 탐구해 들어간 것. 이 그러니까는 이런 게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탄생이 막 이렇게 막 무조건 부셔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새로운 개념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이런 것 때문이죠. 이게 그래서 개념이 없으면 맹목적이고 직관이 없으면 이게 없으면 개념은 공허하죠. 공허하다고 그랬죠.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얘들은 공허한 것이에요. 이거 자체로는 공허한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감성을 만나야 돼요. 감성을 만나야 돼. 그런데 얘들이 감성을 통제한다는 게 얘들이 그러니까 얘가 있어 보세요. 개념이 있어야 이게 올바른 인식이잖아요. 표상들은. 그런데 얘가 얘를 만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얘는 순전히 주관적인 것일 뿐인데 이런 것이에요. 너무 주관적인 건데 어떻게 객관성에 대해서 그 통제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칸트가 이걸 증명하는 거고 이게 지금 순수 이성 비판의 핵심이죠. 이게 이걸 증명하는 경험 가능성. 경험 가능성을 증명하는 건데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경험 가능성을 증명하는 게 바로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연역을 하는 것이에요. 연역을 하는 거. 그리고 이 개념을 가지고 즉 이 감성을 만나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옛날에 처음에 이걸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경험한다는 것은 직관만 갖고는 되지 않고 직관을 통호할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한데요. 그 개념을 가지고 규칙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연역이고 철학적으로 연역이고 그것이 선험적 종합판단입니다. 왜 종합판단이냐면 선험적인 건 아시겠죠. 그렇죠? 이게 선험적인 내용이죠. 이 선험적인 내용이 감성을 만나는 것이죠. 이종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판단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선험적 종합판단이 가능하고 경험이 가능하고 그것이 지금 연역에서 밝혀지는 일이에요. 오성의 순수 개념의 가능성을 알고자 한다면 경험 가능성이 의존하는 선험적인 조건, 현상의 모든 경험적인 것을 무시하는 경우에도 경험의 근거에 있는 선험적 조건이 무엇인지 연구를 해야 합니다. 경험에 대한 이 형식적이고 객관적인 조건을 충분히 표시하는 개념이 오성의 순수 개념입니다. 일단 이 개념을 갖게 되면 아마 불가능한 대상, 유령 같은 경우 이것이나 자체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경험 중에서는 주어질 수 없는 대상, 신을 생각해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고 유령하고 신이라는 개념을 했는데 이 두 가지는 동일하지 않냐. 그러니까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칸트는 지금 두 개를 구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칸트에 따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필요하죠. 시공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시공간을 벗어난 건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시공간 내에 있다는 거예요. 얘는 시공간 바깥에 있는 것이고. 이해가시죠? 얘는 시공간 내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 신은 시공간 바깥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감성을 벗어난 감성이 없는 존재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것도 순수 범죄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얘들도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착각을 하면 뭐 이런 것이요. 이런 범주를 갖게 되면 불가능한 대상 유령 같은 경우 그다음에 신을 생각해서도 하여튼 그것이 공상이든 선험적 인식의 요소든 모든 경험 대상과의 순수한 선험적 조건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뭐 어떤 것이든지 그 개념이 객관성을 가지려면 이걸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감성 이 시공간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 어디로 읽는 거지? 예,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런 요소를 통해 아무것도 사고될 수 없다. 아무것도 사고될 수 없다는 것은 경험 내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경험에 있어서 순수한 사고를 선험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을 범주에서 발견한다. 순수 사고를 선험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은 범주다. 따라서 범주에 의해서만 대상을 사고했음을 증명하겠다. 이제 그러면 연역하는 일이 된다. 범주의 객관적 타당성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범주에서만 대상을 사고했습니다.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한데요. 범주에 의해서만 이 대상을 사고한다 할 때 이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이게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언어들이 아닌 것이죠. 그냥 쑥 지나갈 수 있는 문장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뭘 사고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나왔었죠. 사고한다는 것은 직감만 갖고는 사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언가를 많이 보았어요. 많이 보거나 느꼈다고 해서 그게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개념화 시켜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언가를 개념화 시키는 사람이 사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화 시키는 것이죠. 그럴 때만 개념화 시켰을 때만 이 표상이 아니고 대상으로 바뀐다는 거지. 이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가 원인이 돼서 B가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 B만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무리 명석판명하게 보더라도 이 B만을 아무리 뚫어지게 봐도 우리는 이걸 사고한 게 아니에요. 칸트에 따르면 데카르트에 따르면 이걸 명석판명하게 보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 사고를 한 것이지만 칸트에 따르면 이걸 A하고 관련시켜서 봐야 돼요. 이게 이 A하고 관련시켜서 보게 하는 게 바로 이 인과라는 순수 개념이에요. 이게 그럴 때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의 대상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대상으로 바라보고 누구는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끝나고 다음에 할 것 중에 도식론이라고 있는데 이 도식론이라고 있는데 이게 그 엄청 짧아요. 부분이 되게 짧아. 근데 칸트가 너무너무 공들여서 썼던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헤겔은 이 부분을 보고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아름답게 안 보인다. 왜 우리는 아름다운 대상으로 안 보이냐? 이게 안 됐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대상으로 안 다가오는 것이죠. 예전에 저기 어디 그 어떤 선생님이 그 과학 강의할 때 뭐 수학 공식 하나 두고 공식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막 그럴 때 여기 아름답지 않냐? 저 우주의 비밀이 여기 다 들어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지? 그때 이게 왜 그냥 우리한테는 대상으로 안 다가올까? 우리한테는 이게 그냥 칸트 용어로 하면 그냥 표상에 불과한 것이죠. 눈에 들어온 표상인 것이고 이것이 대상이 되려면 수많은 개념과 관련을 맺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철학이 하는 일이 이것이죠. 어디 있더라? 갖고 좀. 네, 범죄에 의해서만 대상을 사고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이 말은 그래서 굉장히 묵직한 거란 거죠. 말이 이게 이것이 범죄를 전역하니 되고 범죄의 객관적 타당성을 변호하는 것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경험 가능성에 대한 선험적인 기초가 되는 주관적 원천, 즉 그 주관적 원천, 객관에 관계하는 인식 능력으로서의 오성을 그 초월적인 성질의 우선 고찰해보자. 그러니까 이 주관적인 원천이죠. 주관적인 원천이고 그건 오성이고 이게 범주입니다. 이것을 고찰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오성의 종합작용과 인식의 주관적 원천. 이제 그걸 증명하는 과정인데요. 여기는 뭐 그렇다 하고 그냥 여기면 됩니다. 네. 이제 네 보면은 고립된 표상들에 의해서는 인식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표상들이 고립되어 있으면 인식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표상들은 그런데 고립되어서 옵니다. 표상들은 스스로 결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합은 우리가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하고 인간하고 차이가 거기는데요. 우리 인간은 표상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표상은 주어집니다. 우리한테. 그런데 이 표상을 결합하는 게 우리 능력이죠. 신은 이 표상이 주어지면 그걸 생산해 버리죠. 그러니까 신은 생산하는 역할이고 우리는 결합하는 능력이에요. 얼마나 잘 결합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감관의 다양성에는 그 전체를 개관하는 작용, 즉 종합작용이 대응한다. 인식이 있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개관하는 작용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즉 종합작용이, 신데시스가 있었다는 것이죠. 종합작용이 있다. 그래서 수용성, 감성의 수용성은 오성의 자발성과 결합해서만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이게 이 문장은 이해가 되시죠, 쉽게. 그리고 그런데 이 자발성은 모든 인식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세 겹의 종합의 기초인데요. 지금부터 종합이 세 번이나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지금 첫 번째는 직관에서 일어나는 종합 중 종합으로 각지의 종합이라고 합니다. 각지. 또 어떤 데서는 포착이라고도 해요. 어프리엔션이에요. 어프리엔션. 두 번째는 구상력에서 표상들의 재생, 리프로덕션이라고 하는데 재생산이니까 연상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연상. 세 번째 개념에서 표상들의 재인. 재인은 재인식한다 뜻인데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 설명할 거예요. 이제 인식의 세 가지 주관적인 원천이 오성을 가능하게 하고 오성의 경험적 산물로서 모든 경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자 보겠습니다. 이 표상들이 먼저 있었어요, 그죠? 표상들이 있습니다. 표상들이 있고 이 표상들은 각각 오는 것이죠. 표상들이 스스로 우리에게 종합을 해달라고 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이걸 종합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종합을 하는지 지금 미리 유추를 해보겠습니다. 유추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우리가 그 예를 들어 우리 요 교실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요 교실을 이야기해 보면 교실을 볼 때 각각의 표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표상들을 한번 모아줘야 되겠죠. 이거 각각 날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모으는 과정이 각지예요, 우선. 이걸 모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이것만 모아서는 안 되고 내가 여러분들을 인식하는 순간에 뭔가를 해야 되냐면 예전에 본 사람들을 떠올려줘야 돼요. 지금 아 누가 안 왔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그럼 떠올려야 되겠죠. 이분 또 오셨네 이렇게 하려면 떠올려야 되겠죠. 떠올려야 됩니다. 그것을 연상작용이라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되냐면 재생, 구상력에 대한 재생이 필요합니다. 뭔가를 인식하려면 보세요. 우리는 볼 때마다 시간 단위로 보잖아요. 쭉쭉쭉 보니까 지금 본 건 잊혀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라진 걸 소환해야 돼요. 종합하려면 소환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게 재생이에요. 연상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소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무거나 소환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막 저 10년 전 걸 소환한다든지 이런 거 곤란해요. 지금 이 대상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대상을 소환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바로 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것이었어 라고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곶감을 보고 있는데 이걸 곶감이라고 말하려면 예전에 본 것과 일치를 시켜내야 되죠. 소환해가지고 이거 예전에 본 것과 동일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은 그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아, 이 사람이 그 군대 가야 된다니까 몸이 가렵다는 그 사람인가? 이게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일치시키려면 그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 그대로 그 과거를 떠올려야겠죠.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저 말을 알아들으려고 해도 굉장한 이게 공필하네. 재생과 재생으로 신경도 있네요. 저런 유머를 갑자기 왜 이랬더니
그런 그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상들을 지금 포착해야 되고 코의 인상, 눈의 인상 다 포착을 해야 되겠죠. 그걸 모아주고 동시에 그 이전에 보았던 내가 1초 전에 보았던 사람을 떠올려야죠. 그래서 봉합을 시켜야죠. 떠올릴 때 그 사람을 떠올려야지 갑자기 달리기 하다가 마스크를 쓰고 간 그 사람을 떠올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과정이 정확하게 같이 있는 거예요. 상관없어. 자, 보겠습니다. 이제 너무 고차원적인 얘기를 했더니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너무 정치적인 얘기네요. 인식의 세 가지 주관적인 읽었구나 이거. 네. 자, 첫 번째 직관에서 각지의 종합을 보겠습니다. 네, 말은 어려운데 내용은 쉬운 것이에요. 우선 이 종합은 직관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은 감성의 수준에서도 종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누가 하느냐? 감성은 하지 않습니다. 감성은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감성은 우리가 수동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자발성이 있었는데 그 자발성이 바로 구상력이에요. 상상력. 우리의 표상은 외적인 경험이든 내적인 느낌이든 후험적이든 선험적이든 상관없이 모두 우리 내감에 속합니다. 내감과 외감을 했었죠. 공간적인 감각은 외감이었고 그죠? 그 감각이 우리 내부에 들어와서 시간적인 감각으로 들어오면 내감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적으로는 느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인식은 내감의 형식적 조건인 시간에 종속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직관은 다양한 표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의 순차적인 계기 속에 또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죠? 시간 단위를 두고 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뭉뚱그려져 오겠죠? 그런데 이 다양이 다양으로만 존재하고 하나의 표상 속에 종합되지 않으면 표상들의 인식의 기초가 되지 못합니다. 우선 표상들의 수준에서 종합을 해줘야 되는데 따라서 이 다양한 표상을 직관에 통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다양한 것을 훑어보고 훑어본 것을 결합하는 이거 즉 직관 수준에서의 종합작용은 다양을 다양으로 경험하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표상 속에 포함된 것으로 표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직관 A, B, C가 표상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묶어서 다른 걸 만든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거 각각 있어요. 예를 들어서 A하고 A 플라임은 재생된 거라고 합시다. 재생된 거. 이런 것들이 각각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모아서 하나를 따로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각각 있으면서 모아진 것으로 하는 우리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다양으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표상으로 포함된 것으로 만드는 종합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각지입니다. 그래서 이 각지의 종합을 어떻게 파악하는 게 좋을까? 이건 좀 논쟁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잠깐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표상으로서의 순수한 다양이 있고 이후 직관 수준에서 각지의 종합이 있다. 이렇게. 두 번째는 각지의 종합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순수한 다양이라는 선종합적인 실제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표상이 있었고 우리가 이걸 종합하는 것이냐 아니면 표상이 들어옴과 동시에 우리는 다 종합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날 것으로서의 표상이 없다는 것이. 칸트는 어느 쪽에 있을까요? 대부분은 해석은 두 번째로 합니다. 그러니까 칸트는 심지어 이 표상조차도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성 영역 바깥으로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이 심지어 이조차도 그러니까 다 우리가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잠깐 말을 빼먹었네. 이걸 하나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로크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지금 연역을 보고 있잖아요. 왜 연역이 문제가 되는 거냐면 로크 같은 경우는 연역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잠깐 봤는데 예를 들어 로크는 이 감각의 수준하고 오성의 수준을 똑같이 보긴 보지만 이걸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 이 오성을 투명한 것으로 봤어요. 이게 개념이고 이게 직관인데 그 직관은 불투명하고 오성은 개념이란 무엇이냐 이 불투명한 게 투명해진 것이라고 봤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로크한테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얘한테는 불투명한 게 투명해진 거니까 객관성을 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연역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런데 칸트한테는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그 이 인식이라고 하는 걸 치밀하게 파고들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구상력에서의 재생의 종합. 하나의 선을 상상 속에서 우리가 그어나갈 때 선행했던 표상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선을 그어나가고 싶다. 머릿속으로 그어나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선을 재생을 해야 되죠. 지나간 선들을 쭉 재생해줘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심성에는 현존하지 않는 표상을 자율적으로 재생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경험적인 것이죠. 이 연상의 능력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표상들을 하나의 표상으로 종합할 수 없겠죠. 예를 들어 붉은색의 표상을 보고는 주사를 떠올리게 되는 것. 이건 뭐 칸트 같은 얘인데 주사는 저도 잘 모르는데 뭐 무거운 뭐 금속이라고 합니다. 그죠? 금속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게 뭐 뭐 만들 때 쓰는 거? 염료할 때 만드는 그런 건가 본데. 하여튼 붉은색의 표상을 보면 주사를 떠올린다. 이런 금속을 떠올린다는 것은 경험적이죠. 경험적이지만 이 경험적인 연상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심성의 이 자율적인 재생의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해가시죠? 우리한테 이게 없으면은 우리는 예를 들어 구상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데 뭐 어디에 나오나 우리가 그 흉처럼 경험에 의해서 뭔가를 연상한다고 생각하면은 아침에 일어났더니 해가 뜨고 이렇게 자꾸 경험적인 연상으로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거 피고자가 들고 있는 예정 예를 들어 말발굽을 본 농부가 보면 가을에 추수를 예상할 수 있고 기사가 보면 전쟁을 예감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연상이 다 달라지잖아요. 경험적인 것으로 따라가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경험적인 것으로 따라가면 보편성이 있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어쨌든 간에 이 경험적인 연상조차도 그 안에 우리에게는 선험적으로 연상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구상력의 순수한 초월적인 종합을 상정해야 하고 이런 종합은 일체 경험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 근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험의 가능성은 현상들의 재생 가능성을 전제해야 된다. 그리고 선행 표상이 재생되어야 각지에서의 각지의 종합, 직관에서의 각지의 종합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생해줘야 그것들을 모으는 거죠. 이해가시죠? 각지에서 모으려면 각지는 직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모으려면 뭐 재생을 해줘야 됩니다. 구상력의 재생적인 종합은 모든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초월적 근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활동하는 구상력, 상상력이라고 번역하는 이것이 활동하고 있다. 상상력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상상력 부분을 되게 강조하는 사람은 하이데거 같은 사람이에요. 칸트의 이 순수성 편에서. 그다음에 개념 세 번째 개념에서 재인의 종합이 있는데 그런데 재생의 종합에 있어서 정제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나간 지점의 선들을 떠올린다고 했을 때 그것이 조금 전에 표상되었던 선과 동일했다는 것이에요. 다른 선들을 떠올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일순간 전에 생각했던 것과 같은 것이라는 의식이 없다면 표상들의 계열에서 모든 재생은 불가능합니다. 뭔가를 재생할 수 있으면 동일한 것이라고 보증을 해줘야 되겠죠. 그것을 직관은 못하니까 직관 자체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게 어디 있냐? 우리 개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봅시다. 성당에서 종소리가 울리고 있다고 할 때 수라는 개념이 없는 아이는 그것의 횟수를 더해서 하나의 양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그냥 성당 소리만 들을 뿐이죠. 우리한테는 수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셉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하나하나 되게 계속 세어갑니다. 동일한 소리라고 생각하고 세어갑니다. 동일한 단위의 재생으로 종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수라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우리가 종합하고 있을 때는 개념에 의한 재인의 종합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원래 개념이란 말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칸트에 따르면 하나의 동일한 의식으로서의 개념입니다. 개념이 그러니까 사물처럼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말했던 개념은 사물처럼 있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활동하는 무엇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활동하는 규칙이라고 봅니다. 활동하는 규칙. 수를 세게 하는 규칙. 이렇게. 여기서 말한 하나의 동일한 의식으로서의 개념은 다양한 것, 순차로 직관된 것, 재생된 것을 하나의 표상에 결합하는 어떤 활동이에요. 개념 자체가.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라는 의식이 있어야만 개념이 가능하고 대상에 대한 인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하나의 동일한 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종소리를 센 나하고 지금 이 종소리를 센 나가 달라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수를 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의 의식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 같은 의식을 보장하는 게 개념이에요. 개념. 개념이 그 역할을 계속 보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동일한 의식을. 자,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인식이란 무엇일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표상의 대상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표상의 대상. 우리한테 존재하는 것은, 우리한테 존재하는 것은 이런 표상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어느 순간 대상이 된다는 건 무엇이냐, 이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바뀐다는 건 무엇이냐. 현상은 감성적 표상이므로 그것을 곧 표상력 바깥에 있는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성적 표상은 우리의 대상은 아니죠, 우선. 그죠? 그냥 이건 그냥 표상이죠. 그러니까 뭔가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인식 바깥에서는 인식에 대응하는 것으로 맞대울 수 있는 것은 없죠. 그러면 물자체죠. 인식 바깥으로 가버리면 우리 인식에 대응하는 대상은 대상 X라고 말하겠는데, 그럼에도 우리 인식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필연성을 갖게 되는데 그 까닭은 인식이 반드시 대상과 일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자체하고 일치하는 건 아니고, 아, 조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해 못해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표상들의 다양만을 다루고 표상에 대응하는 저 대상 X는 우리 표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대상 우리에 대해서 없는 것이다 라고 칸트는 말했는데요. 즉, 이 대상은 우리 종합 이전에 미리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죄송한데요. 계속 보겠습니다. 따라서 대상이 필연적이도록 하는 통일은 표상들의 다양을 종합할 무렵의 의식의 형식적 통일 위에 다른 것일 수 없다. 즉, 대상이 선종합적인 순위에서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에 필연성 가능이 아니다. 다시 마지막 이 문장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직관을 다행히 종합적인 통일을 주었을 경우에 우리는 대상을 인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 이 표상들만 잔뜩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 대상을 만들어냈죠. 근데 이 대상은 이런 것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칠판 지우개처럼. 이해가시죠? 이런 실체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존재하는 건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표상들밖에. 근데 우리가 말하는 대상은 여기에 엄청난 종합활동들이 작동, 이 표상들의 종합활동이 작동하고 있는 것밖에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그냥 이 표상들의 종합이 막 있는 것이지 따로 실체처럼 대상이 만들어지진 않죠. 그러니까 표상들의 수준에서는 이 대상과 이 직관의 표상은 구별이 안 가죠. 동일한 것이에요. 그런데 대신 종합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표상들을 이렇게 묶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질서로 묶어주고, 이것들을 인과의 질서로 묶어주고 있을 뿐인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대상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 대상. 그러니까 사물처럼 대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각지, 그 다음에 재인, 그 다음에 재생, 이런 종합이 활동이 사라지면 이 대상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것이 활동해도 이 표상 수준은 똑같아요. 동일한 표상이에요. 근데 표상의 관계가 우리한테 다르게 인식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이야기를 지금 한 건데요. 좀 복잡해졌는데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다시 돌아가서 밑에서 다섯 번째를 다시 보면, 우리 인식에 대응하는 대상은 대상 X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대상 X라고 말한 이유는 아시겠죠? 실체처럼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건. 그럼에도 우리 인식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필연성을 갖게 되는데,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 인식은 그 대상과 일치해야 돼요. 그때 대상과 일치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 인식 바깥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종합한 이 대상과의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우리는 대상을 우리가 만들어서 일치를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 대상은 우리 종합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리. 네. 그리고 다음 넘어가서 따라서 대상이 필연적이도록 하는 통일은 표상들의 다양을 종합할 무렵의 의식의 형식적인 통일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해진 것은 형식이에요. 형식. 종합이라고 하는 형식밖에 가해진 게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직관의 다양에 종합적 통일을 주었을 경우에 우리는 대상을 인식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핵심인 거겠죠. 우리가 다양한 직관이 있는데 거기에 통일을 주었을 때 인식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통일을 누가 주냐? 개념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합종합통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다양을 선험적으로 반드시 재생하게 하는 규칙에 따른 종합의 기능에 의해서 그리고 다양을 결합하는 개념을 가능하게 하는 규칙에 따른 종합의 기능에 의해서 직관이 산출될 수 없다면 종합적 통일은 불가능하다. 직관이 어떻게 해서 산출되냐? 이 문장을 보면 직관이 있었고 그걸 종합한 게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이 문장을 잘 보면 직관은 우리가 어떤 종합의 기능으로 산출을 해버립니다. 이해가시죠? 이제 우리가 설명하기 쉽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상으로 나눴었는데 그렇게는 실제로 안 되는 것이죠. 우린 들어오는 순간순간 이미 범주가 활동을 하면서 종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을 하나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으려면 세 직선의 결합을 일정한 삼각형을 형성하는 규칙, 이게 바로 개념이죠. 이 규칙에 따라서 의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통일의 규칙이 개념이고 이 개념에 따른 통일에 의해서 X라고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표상이 생겨납니다. 여기까지 아주 잘 따라오셨습니다. 잘 이해가시죠? 이거 따라왔나? 자,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종합이 있었어요. 우리 종합의 기초에 세 가지 우리가 종합이 있었는데 뭐죠? 첫 번째는 직관에서의 각지가 있었고 영어로도 뭐가 있었죠? 영어로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상력에서 재생이 있었고 개념에서의 재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종합이 있었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개념입니다. 개념. 개념이 하나의 의식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삼각형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로 하여금 선을 이렇게 세 개를 붙이고 있을 때 나의 동일한 의식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 두 개까지 붙였는데 규칙이 사라지면 이 선 하나를 어디다 해야 되는 거지? 두 개의 의식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초월적 통각 보겠습니다. 모든 인식은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가령 물체라는 개념은 외적 현상들을 인식하는 보편적 규칙입니다. 개념은 규칙인데 예를 들어서 연장이라고 하는 표상, 길이죠 길이, 불가침성, 침투 불가능함, 형태적 표상들을 필연적으로 재생하죠. 재생하면서 종합하도록 하는 규칙입니다. 이 물체라는 개념이 뭐 충분히 쉽게 이해되시죠? 이제 이런 어려운 문장도 이제 가볍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개념은 지나간 표상들도 일정한 규칙 속에서 재생하고 재생하는 거 연상하는 것이죠. 동시에 그것들을 하나의 대상으로 종합하는 의식적 통일의 기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개념은 표상들의 공통성을 담는 정적인 그릇이 아니고 다양한 표상들을 필연적 연관성이 종합하는 동적인 통일작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뭐 이런 것이죠. 모든 필연성의 근저에는 항상 초월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필연성의 근저에는 초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필연성은 자연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우리의 초월성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의식의 통일이라는 초월적 근거인데 지금 이걸 살펴보는 것이에요. 의식의 통일이라는 초월적 근거를 이것을 바로 초월적 통각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의식의 통일이라는 초월적 근거. 대상이라는 개념이 필연적으로 종합하는 것 이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대상이라는 개념이 필연적으로 종합하는 것인데요. 개념이 필연적으로 종합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의식의 통일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의식이 수많은 직관적 표상들로 난립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에요. 의식이. 그게 바로
우리가 말했던 개념인 것이고, 예. 자, 다시 보면, 내적 지각에 의한 자기의식은 경험적이기 때문에 항상 가변적이어서 항존적인 자아일 수 없다. 되게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을 표상하고 있음을 내가 느낄 수 있죠. 난 지금 나에게 뭐 어제 먹었던 무엇이 떠올라. 계속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때 수많은 떠오름들은 가변적이죠. 떠오름은 명상을 해보면 알잖아요. 엄청나게 가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존적인 자아는 없어요. 보면. 그리고 다양한 직관이 하나의 대상으로 통일되기 위해서는 자기의식이 선험적으로 통일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느낄 때 나는 너무 가변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해주는 의식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릇 의식의 통일은 주어진 직관들에 앞서 있고 이런 의식의 통일 없이는 어떤 인식도 우리에게 성립할 수 없고 인식들의 결합과 통일도가 생겨날 수 없다. 이 순수하고 근원적이고 불변적인 의식을 나는 초월적 통각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퍼셉션, 퍼시브, 지각 인식을 인식의 AP해서 근거예요. 그 근거, 통일하는 근거가 퍼셉션인데요. 이 통각, 초월적 통각이라고 부르겠다. 통각. 이 통각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생각한다예요. 나는 생각한다. 나는 통증인 줄 알았어. 나는 개념이 너무 어려워서 통증 감각이라는 거. 아, 그때 통자가 이렇게 통솔할 통자. 이런 선험적인 종합작용이 일어났네. 고통이 있구나. 이거 아마 일본에서 번역한 용어겠죠. 초월적 통각의 수적 단일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초월적 통각은 딱 나는 생각하는 게 나의 의식으로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거야. 나는 나라는 의식이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나라는 의식이 통일되지 않으면 우리는 미쳤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단일해야 돼요. 이거 단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내가 나라고 느끼는 건 수없이 변할 수 있어요. 내가 느끼는 나는 그렇지만 그래도 무엇을 인식하거나 할 때 우리는 단일한 의식으로 활동한다는 겁니다. 초월적 통각이라고 부릅니다. 이 초월적 통각의 수적 당일성은 모든 개념들 근제에 선험적으로 존재하고 가장 순수한 객관적 통일은 시간 공간의 통일도 이것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시공간의 통일조차도 내가 나로 나의 단일성, 나는 생각한다의 단일성으로 있어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시공간은 동일한데 시공간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달라지면 다른 시간이 되어버리잖아요. 이해가시죠? 나 이 A라는 의식 속의 시간과 B라는 의식 속의 시간으로 달라져 버리죠. 그러면 변화를 생각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지 않나요? 상대성이 빠지니까. 한 경험 중에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현상들로부터 법칙에 쫓아 이 표상들을 연결하는 것은 다름 아닌 통각의 초월적 통일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의식에. 따라서 초월적 통각은 의식의 자기동일성이라 할 수 있겠다. 자기동일이라는 근원적이고 필연적인 의식이 동시에 개념들, 즉 규칙들에 따른 모든 현상들의 종합을 필연적으로 통일하는 의식이다.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동일성의 의식이 개념에 따른 통일의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식의 자기동일성이 없으면 개념도 할 수 없고 대상도 없고 인식도 불가능합니다. 심적인 자기동일성, 심정의 자기동일성은 경험적인 각지의 모든 종합을 초월적 통일에 종속시키는 것이고 현상들의 연관을 규칙들에 의해서 비로소 초월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야기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각지, 그 다음에 재생, 그 다음에 재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개념, 그 다음에 통각, 여기선 구상력. 이게 도대체 뭐가 중심 역할을 하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그죠? 이게 연구자들 앞에서도 되게 불명확한데요. 불명확한데 어쨌든 간에 이 통각은 나는 나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의식이고요. 나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의식이고 개념은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개념이 아까 우리가 범주가 3, 40에서 12개였잖아요. 그죠? 개념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나의 동일한 의식이 어떤 개념과 만나서 이런 것들을 활동시키느냐는 달라질 수 있겠죠. 이해가시죠? 그런데 개념은 달라져도 얘는 동일해야 되겠죠. 아시죠? 자기 통각의 동일성이 바탕에 있고 각 개념을 통호하는 것이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충 그 다음에 예. 어디까지냐?
여기까지 끝내야지. 다시 대상 일반과 인식의 초월적 법칙에 대해서. 모든 표상들은 표상들로서 그 대상을 가지죠. 그러니까 표상들은 대상이 있겠죠. 무슨 대상에 대한 표상이었으니까. 그죠? 이 곡감에 대한 표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곡감에 대한 표상이 있듯이 표상들 자신이 또한 다른 표상들의 대상일 수 있어요. 우리는 곡감에 대한 표상을 다시 또 표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고 두고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죠? 표상들은 또 다른 표상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현상들이 우리에게 직접 주어질 수 있는 유일의 대상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에 있어 직접 대상과 상관하는 것이 직관입니다. 이건 이해가시죠? 직관. 그러나 현상들은 물 자체가 아니고 표상들입니다. 이 표상들도 역시 대상을 가질 텐데 이 대상은 우리에게 직관될 수 없고, 그러니까 표상으로서의 대상과 우리가 인식 대상, 인식 대상이라 할 때 그 대상은 다른 겁니다. 지금 이해가시죠? 인식 대상은 우리가 만든 것이죠. 직관될 수 없고 비경험적이고 초월적인 대상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이 대상은 그래서 X라고 말하겠다. 여기서 대상 X는 물 자체가 아니고 초월적 통각에서 구성된 초월적 대상이고 비직관적 대상이다. 뭐 이렇게 규정하겠습니다. 네. 다시 정리해보자면 초월적 통각의 동일성에서 개념의 규칙이 파상들의 다양을 재생, 재인의 과정을 거쳐 하나의 대상으로 구성하는 이 과정은 초월적이자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이게 이때 대상은 물 자체가 아니니까 물 자체 인식된 대상의 진리 기준을 따르지 않겠죠. 저 일치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물 자체와 내 인식된 대상의 일치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 기준이 아니고 대신 대상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초월적 통각과 개념에서 구성된 대상이다. 구성된 대상. 이렇게 대상이 구성되었다는 것은 다양한 직관들이 맹목적으로 흩어져 있는 비경험적 상태에서 하나의 개념에서 통일된 경험적 상태, 비경험적 상태에서 경험적 상태를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시에 대상에 대한 인식이 성립했다는 것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초월적 대상의 구성 자체가 우리가 경험들을 객관적으로 실제하게 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대상을 구성해야 우리가 바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칸트한테는 경험과 대상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상을 구성하면 우리가 대상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대상을 객관적으로 실제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때 객관적으로 실제한다는 게 물 자체처럼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우리의 종합활동 속에서 만들어진 대상이에요. 이 초월적 대상이라는 순수 개념이 그것은 만인의 인식에서 항상 동일합니다. 이 순수 개념은 12개로 동일합니다. 그것이 만들어낸 초월적 대상은 우리의 모든 경험적 개념들 일반에다가 경험 개념들 일반에다가 하나의 대상에 대한 관계를 줄 수 있고 객관적 실제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과라는 인과에 의해서 인과에서 어떤 대상 X를 만들어내잖아요. X를 만들어내면 이것이 현상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과의 법칙은 우리한테 있고 인과의 법칙이 예를 들어서 돌의 수준에서는 돌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이런 인과의 법칙은 구체적 수준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이 비행기는 던지면 위로 날아갈 수 있고 인과의 법칙이어도 각각 현상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우리가 추상적으로 만드는 이 법칙 있죠. 이 법칙은 모든 경험적 개념들 일반에다가 하나의 일반적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이 개념이 이것은 이해 가십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만드는 요것은 이 대상에서는 우리 표상 안에 있는 것이 아직 아시겠죠? 우리 표상 안에 있는 것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대상들을 또 만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초월적 대상이라는 개념은 아무 직관도 포함할 수 없다. 다양한 하나의 표상 중에 결합하는 심성의 공통의 기능에 의해서 위한 의식의 종합적 통일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칸트는 그러니까 의식에 의한 종합적 통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현상들이 직관에 있어 시공의 형식적 조건에 종속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험에 있어서는 통각의 필연적 통일의 조건들에 종속되어야 하는 것이고 오히려 통각의 필연적 통일이 필요해서 모든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몇 가지만 잠깐 하는 걸로 하시고요.